안녕하세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 시간, 구청장에게 직접 듣는 정책 이야기, 구청장과의 대담, 저는 진행을 맡은 박수미입니다. 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청장님, 오늘은 네.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이러스 전국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나 업소를 이용할 때 출입자 명부를 등록을 하잖아요. 이 080은 어르신들한테 아주 편리합니다. 그냥 일반 전화 걸듯이 전화만 걸으면은 그 시설을 며칠 몇 시에 이용했다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제때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080 전화는 그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통신비 부담이 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모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자 명부를 정확하게 기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통신료를 광진구청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거를 꼭 해야만 하는 업소들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의무화 업소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소가 다 이렇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신청하는 그 방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관련 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가지 입력사항만 입력을 하면은 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에 연락을 하시면은 우리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잘 처리해 줄 겁니다. 네, 이 출입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이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080 간편전화 체크인 그 장점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QR코드는 사실은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갖다 체킹하기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됐었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안전하게 체킹할 수 있는 게 080 번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080 간편전화 체크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곧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소상공인 상대로 2천만 원까지 무이자 무보증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경제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청장과의 대담 세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힘내세요.